오늘은 제가 그 텐트 트레일러를 가지고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. 동계 캠핑을 하면서 텐트 트레일러를 사야 하는 이유, 그리고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단순하게 저의 생각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. 일단 텐트 트레일러는 사이트가 좀 제약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이트 크기가 좀 커야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차로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 피칭을 했을 때, 아, 나 어느 방향으로 피칭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그와 있는 캠핑장은 알맥스랜드거든요. 알맥스랜드인데 어떤 그 컨디션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원폴딩 같은 경우는 3.5, 2.4 하면 5.9, 한 6m 정도 되죠. 텐트 길이만 6m 정도 됩니다. 여기까지 6m지만 이 앞에 있는 연결고리까지 하면 거의 한 1.5m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튀어나오죠. 그래서 원폴딩 같은 경우는 최소 7.5m 정도의 사이트 길이가 있어야지 안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게 됩니다. 물론 지금 저쪽에 있는 다른 텐트들이 있잖아요. 요새는 겨울 동계 텐트들은 다 사이즈가 커서 이만큼씩 튀어나옵니다. 이쪽에 있는 에르젠 쉘터 같은 경우는 저 이하지작 치고 쉘터 쳐서 사이트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.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처음에는 이제 사이트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옆에 상황이 보면 방향을 맞춰서 잘 치면 돼요.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 캠핑장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사이로 이제 통로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통로가 와서 저희 자리가 딱저 자리입니다.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저희 옆에 텐트 트레일러 하나가 있었고 이 자리에 텐트가 하나 있었어요. 그러면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후진으로 딱 넣으려고 하면 후진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차 길이하고 트레일러 길이까지 하면 이 녀석 있죠. 이 텐트가 요만큼이나 튀어나와 있잖아요. 도저히 후진할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저께는 어떻게 넣었냐면 이게 나무하고 나무 사이 있죠. 이게 쭉 직진해서 그냥 저기서 세우고 풀고 그냥 방향을 이쪽으로 친 거죠. 이게 이제 투폴딩 트레일러인데 투폴딩 트레일러는 이렇게 갖고 와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길게 치거든요. 이게 한 6m 정도 됩니다. 앞을 보면서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알맥스랜드가 파쇄석 장난 아니거든요. 무보가 안 달려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파쇄석 박힌 거 보이시죠? 엄청나게 힘들게 미셨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텐트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 장점은 수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집에 계속 짐 올리고 내릴 필요 없으니까 출발할 때나 도착해서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줄어듭니다. 차의 수납이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뭘 가지고 다니냐면 이거 보이세요? 이거. 자전거. 자전거 이제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왔어요. 그만큼 트렁크가 지금 널널하다는 소리죠. 그러니까 트렁크에는 어제는 자전거하고 저 아이스박스 싹 가져왔고 나머지 옷가방은 그냥 조수석에 넣어왔습니다. 이 로타리 난로 같은 경우도 저희 A프레임에 묶는 거고,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짐들은 다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습니다.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이 동계 캠핑은 단점이 명확합니다. 결로와의 싸움이에요. 결로가 생기면 물론 닦고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. 그냥 일반 텐트들은 뭐 비싼 텐트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. 집에 가져가가지고 거실에다가 뭐 말릴 수도 있어요. 비 많이 맞으면. 근데 이거는 뭐 거실에 넣을 순 없잖아요. 집이 뭐 엄청나게 큰, 이렇게 큰뭔 공간이 있으면 집에서 말릴 수 있는데 젖으면 집에 가면 이제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캠핑장에서 다 말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번거로움이 생깁니다. 결로가 생기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결로가 안 생겼네요. 서큘레이터를 저기다 둔게 신의 한 수인가 봐서 오늘은 결로가 없는 상태이고 이러면 이제 회피하죠. 그러면 이제 어느 어떤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가면 되나.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지퍼 있고 우레탄 창하고 이 틴하고 사이 공간 있죠. 그런데 보면 이제 지금은 뭐 오늘은 여기가 너무 굉장히 따뜻해서 안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습기가 차고요. 이런 사이 있죠. 이 사이. 플라이하고 본체 사이 이런데 이 스킨 사이에도 이제 살짝 결로가 생깁니다. 근데 뭐 철새 관건은 이 플라이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뒤집어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. 결로가 생겼네요. 보여드릴게요. 이쪽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결로 있죠. 물기가 많이 맺혀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이거 말려줘야 돼요. 철사할 때 보면 이 안에 이쪽도 우레탄 창이 있거든요. 이 우레탄 창하고 여기 사이에도 습기가 좀 찹니다. 그러니까 내부 온도 차이로 우레탄 창에는 어쩔 수 없이 결로 그 습기가 살짝 맺힐 수밖에 없어요. 그거를 다좀 닦아주고 철사하는 게 우레탄 창 백화 현상에도 다 좋고 그래서 이런 거 닦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
아, 난 됐고, 뭐, 막, 이거 닦는 거 귀찮고, 말리는 거 귀찮고, 그냥 뭐, 나는 그냥 가서 그냥 바로 뭐 하고 싶어, 철 싸고 싶다. 카라반이 일단 최고예요. 그 카라반도 작은 거 사시면 안 되고, 이런 앞에 쉘터나 킥스테이션 같은 거 필요 없는 엄청 큰 카라반 같은 거 사시면 되고요. 조그만한 카라반이나 모터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치는지, 제 남동생 같은 경우도 육각 쉘터 가지고 다니잖아요. 저희 앞에 온 모터홈도 이렇게 육각 쉘터를 치고 있습니다. 육각 쉘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치는데 한 1분이면 다 치잖아요. 저도 본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지, 나중에는 육각 쉘터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홍주님은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. 이거 플라이 싹 걷어내면 이 천장이 그 바리솔 조명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빛 있죠. 이 빛을 홍주님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. 시간이 참 됐는데도 남들은 지금 아침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, 저희는 이렇게 지금 캠핑장 아침을 잠만 자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수납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. 뭐 그거는 카고 트레일러랑도 비슷한데, 단점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둘씩 파생되는 단점이 생겨요. 뒤에 달고 다니는 게 크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제약도 있어요. 돈을 더 주고서라도 세우겠다고 말을 해도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카라반이나 카고 트레일러, 텐트 트레일러를 구매하기 전에는 이 주차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. 이게 이제 크다 보니까 당연히 캠핑장에 대한 제약이 있고, 휴양림이라든가 야영장 이런 데는 가기 힘들어요. 확실히 이제 수납이 텐트 트레일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없어진다. 하지만 수납에 걱정이 없어져서 또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것도 짐이 굉장히 많아진다.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미니멀하게 짐을 줄여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. 그리고 텐트 트레일러의 이제 또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이트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, 칭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실을 놓을 건가, 후면을 어디로 놓을 건가, 그리고 사이트 크기에 대한 제약들이 있다. 그리고 결로, 물론 결로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. 겨울에는 많이 닦아야 되고, 철수할 때도 미리 정리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. 진짜로 몇몇 트레일러 유저분들 중에서 겨울에 우연찮게 이제 비 맞았거나 아니면 눈 맞았거나, 집에 와서 말려야 되는데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깜빡 잊고 한 일주일 정도만 놔두잖아요.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의 그 조건이 온습도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금방 서러요. 차라리 그냥 밖에 엄청 추운 날 겨울에 그냥 밖에 있는 게 오히려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진짜 바로 곰팡이 쓸수 있습니다. 몇 백만 원 주고 샀는데 곰팡이 쓸면 진짜 짜증나잖아요. 결론의 끝은 카라반이라고 하는데, 카라반 갔다가 폴딩 트레일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다시 좀 미니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, 저는 이제 이 다음에 만약에 사게 된다면 카라반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, 요 앞에 있던 모터홈 있죠. 그러니까 종건이가 만약에 이제 캠핑을 잘안 따라다닌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인이기 때문에 미니멀하게 좀 다니고, 이렇게 캠핑장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게 다니고 싶다 하면은 모터홈 같은 거살것 같아요. 폴딩 트레일러하고 카라반, 모터홈 가장 큰 차이는, 그러니까 노지 캠핑에 대한 유용성이에요. 폴딩 트레일러는 약간 노지 캠핑 하기가 할 수는 있지만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고, 그 설치해야 될 것도 많고, 뭐 거추장스러운 게좀 많이 있어요. 근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세워놨다가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. 모터홈도 노지 같은 데 가서 다른 거 별로 설치한다 안 한다는 가정 안에, 그러니까 뭘별다 추가적으로 뭐 이런 타프 공간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지 않은 카라반이나 모터홈 같은 경우는 카라반 아니라 모터홈 안에서 즐기면 되니까. 근데 폴딩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좀 즐기기는 쉽지 않죠. 뭘 많이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지 캠핑이 조금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. 하지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폴딩 트레일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닥 공사 안 해도 된다. 이건 진짜 좋습니다. 카라반이나 모터홈 다 똑같죠. 바닥 공사 안 하고 그냥 누우면 차가 서는 곳이 나의 캠핑장이요, 내가 자는 곳이다. 똑같습니다. 폴딩 트레일러도 그 내가 할수 있는, 내가 자는 이부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, 동계 캠핑은 바닥에 뭐 방수포도 깔아야 되고, 패드도 깔아야 되고, 매트도 깔아야 되고, 뭘 하잖아요. 폴딩 트레일러는 이게 다떠 있잖아요, 바닥 위에서.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닥이 울퉁불퉁하나 찌글찌글하나 아무 걱정이 없어요. 잠자는 곳은 굉장히 편합니다. 이게 폴딩 트레일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원 폴딩 트레일러하고 투 폴딩 트레일러 고민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있는데, 원 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침상하고 저희처럼 큰 마루 공간이 있거든요. 이두 개의 공간이 별로 높지 않은 단차에서 한 공간으로 있어요. 그래서 높이부터 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. 가족 구성원이 뭐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서 늘 즐기는 거 좋아하는 가족이라면 원 폴딩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. 뭐 가족이 한 5명 정도 된다거나, 아니면은
나는 좀 작게 작은 공간들이 있어서 나의 독립된 공간에서 뭔가 있기를 좀 원한다. 그런 가족이면 투폴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정건이처럼 애들이 어리면 같이 그냥 침상에서 어울리고 하는데 뭐 애들이 한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 정도쯤 된다.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가족도 있긴 하겠지만 투폴딩으로 한쪽 구석에서 편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죠. 이쪽 오늘 와 있는 캠핑장에 보니까 텐트라반이라 그래가지고 카라반인데 소형 카라반, 그러니까 소형 카라반의 가장 작은 사이즈 카라반인데 뭐 침상이 확장되고 팝업이 되면서 카라반과 텐트 트레일러의 장점이 부각돼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. 근데 그 가격이 2,500에서 거의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걸 했어요. 한 2천만 원 안 되는 가격이었으면 진짜 나도 구미가 당겼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좀 너무 카라반에 상회하는 가격이어가지고 좀 그런 가격이면. 신화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거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 S500. 차는 S500을 못하지만 트레일러는 S500을 탈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있는 것 같아서 신제품이 나오면 매장에 한번 구경하러 가보려고요. NX4와 NX5의 중간 정도 딱 크기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가격은 1,440만원? 풀옵션 기준으로? 풀옵션 다, 옵션 다 놓고 1,440만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니까 거라면 만약에 텐트 트레일러를 원폴딩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그냥 뭐 달릴 것 같고 선착순으로 몇 대 한 장만 특별 프로모션 한다고 하거든요. 저희가 달려있는 옵션 다 달려있고 무시동 히터까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게 또 뭐 있지? 무버가 있었나? 아니지, 무버가 있으면 그 가격이 안 나올 거야 분명히. 하여튼 그러고 보면 그렇게 뭐 싼 것도 아닌가? 그러니까 무버 뺀 무시동 히터 있고 출입문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모기장 세트까지 다 들어있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1,440만원이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거 이제 모기장 출시하면 분명히 NX5에서도 모기장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NX5나 4에서도 모기장 쓸 수 있을 것 같고 출입문도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출입문도 달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텐트 트레일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지금은 알맥스랜드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캠핑하고 있는 중간에 찍은 거라서 캠핑 영상보다는 지금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. 이 먼저 영상 먼저 편집하고 알맥스랜드 캠핑은 좀 더 재밌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많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제 영상이 그 텐트 트레일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소개 영상, 정보 영상이 있긴 하겠지만 재밌게 캠핑하는 모습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캠핑하는 영상 모습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안녕.